내부가 엄청 불안할 때, 이런 때는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핵물을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이 오케이 하고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갈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되면은 좀 시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해왔으니까. 왜 우리가 뭐 세계 복무로 다냐. 니네 돈 더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찰로를 하늘에서 시킨 거라고 봐요. 우리같이 뭐 폐망의 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피난 노력해서는.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나라에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누가 이제 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다시금 트럼프 시대, 그 대통령 시대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걸 잘 우리가 복기를 해야 돼요. 거기 미리 대비해야죠. 그 북한하고요, 만약 대한민국하고 막 북한이 요즘 도발 수준을 보면은 되게 강성 발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으세요?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전쟁은 돈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는 미군이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25 때는 뭐 3만 7천 명 정도 죽으면서 대신 싸워줬어요. 이런 강력한 한미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전쟁은 돈도 없으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한 게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인데, 그렇게 해서 할지라도 북한은 지금도 뭐 선제 기습해서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속전속결로 끝나겠다.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걸 이용해서 전후방 동시에 배합 전술을 해가지고 교란시키겠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나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6.25 때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없을 때 탱크도 제대로 갖지 않고 뭐 우리 인공위성이 상상도 못. 지금은 세계 최고의 우리 전투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되고, 우린 인공위성도 지금 성능이 좋은 거, 우리는 뭐 30cm 이 화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뭐 3m라 하잖아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진짜 최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와 붙어가지고 이기겠어요? 옛날 얘기지. 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 내가 싸움을 걸려면 내가 이길 자신 있어야 싸움 거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존재 이유를 이제 나타내야죠. 왜냐하면은 국제 제재도 풀어야 되고 핵무기 다 개발하면 자기들의 인민들 잘 살게 해줬다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혈안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MZ세대, 북한에서는 새세대라고 해요. 새세대. 예,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 새세대라는, 이 사람들은 너무 매스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만의 그 한류.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비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죽도록 충성 안 해도 뭐 자기들은 죽도록 복종도 안 하겠다, 이런 세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북한 정권 유지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가장 특징은 자기가 힘들 때 그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일본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서 자기 내부 불안을 틈타서 그거를 한반도를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1982년 포클랜드 아르헨티나도 내부 뭐 갈티에리 정권이 탄핵 위기에 있으니까 뭐 멀쩡한 옆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 점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너무 내부 불안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데 지금 국제 제재, 코로나, 뭐 북경 통제, 국경 통제 해가지고 북한은 너무 힘들대요. 거기다가 이제 장마당 세대, 조금 전에 얘기했는 뭐 새 세대가 이제 의견들을 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명을 잡아가지고 나만 영화 봤다고 막 12년 교도형 때리고 그러더라고. 노동형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내부 단속하는 거죠. 내부 단속 하나도 안 되면은
외부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국민의 시선을 야 단결합시다 지금 미제가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한다 남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핑계대고 뭐 갑자기 뭐 북지도 발언할 수 있겠죠. 전면전하면 지니까. 그래서 뭐 과거 했던 대로 NLL 도발하고 또 연평도 포격하고 뭐 그 공기 부양정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고 그다음에 협상하자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런 전술을 또 쓸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함정이 NLL 넘어와 가지고 교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미사일 공격은 한 적이 없어요. 잠수함으로도 잠수정을 이용해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미사일 공격은 한거 없는데 해안에서 미사일 쏘고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런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그들이 쓴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 피곤하죠. 그러나 핵무기를 쏜과 동시에 미국이 노래 부르듯이 한 핵 확장 억제, 자기 핵무기 써주겠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수는 없어요. 미국은 해줬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6.25 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뭐 좀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할 때, 그다음 내부가 엄청 불안할 때, 이런 때는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핵무기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국지 도발해도 우리가 확전 안 되게 확전이 되면 우리가 제일 손해 나잖아요. 북한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 세계 10위권을 모든 게 다 달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감히 건들지 못하게 우리 군사를 키워야죠. 거기에는 이제 핵무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핵무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이 제일 싫어해요. 미국은 이 전 세계에 핵무기를 확장을 못하기에는 가장 선봉에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은. 왜냐? 우리가 한번 핵무기를 썼는데 정말 8만 명 뭐 한 번 동시에 죽어버리고 도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막 그 후유증으로 해서 막 흉악하게 몰골이 한 이런 사람들이 또 한 7, 8만 명씩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제재를 걸은 것이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그래서 아이젠하 대통령이 IAEA를 만드는 거예요. IAEA 만드는 거는 절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자.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핵무기 만들자 하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와라. 이걸 가지고 계속 통제를 해요, 미국이. 통제를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만들면 뭐 필리핀도 갔겠다, 대만도 갔겠다, 일본도 갔겠다 하면 도미니 현상에는 이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걸 여러분 통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같은 나라가 정권이 불안하면 이라크 같은 나라가 정권이 불안하면 그걸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IAEA를 만들면서 이건 핵무기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무기다. 무서운 무기다. 이래서 평화적으로 사용하자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선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해야지 70년 이상 했는데 미국이 야 핵무기 만들지 마. 그런데 자꾸 만들면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디커플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여태까지 70년 따라왔어요. 잘 지켰고 우리가 뭐 육자회담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하면서 계속 비핵화를 유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북한은 계속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전술 핵무기 우리가 핵무기 만들었다가 사용 못할 것 같아? 일본 한번 사용하고 여태까지 한번 사용 못해 이제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김정은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전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터는데. 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아 미국만 전체적으로 믿겠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갈수록 믿는 게 좀 떨어져요.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핵무기 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 우리도 이제 미국이 확실히 보장하자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지 않으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하고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하나는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돼, 능력을.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시설. 우리가 우라늄 다 사와요 지금. 사오기 때문에 그걸 감시해요. 미국에서 NSG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가는 나라, 공급하는 나라 어디에 쓰려고 사가나 다 감시해요. 핵무기 못 만들게.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푸르툼을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어서 푸르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제철 시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정말 맘만 보고 만들 수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든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추자.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핵 자강 능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우리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미국하고 일단 잘 지내면서, 왜냐하면 미국하고 잘 지내야 할 이유는 1953년 한미 연합 그 한미 동맹이 계약 체결이 돼가지고 조약이 체결돼가지고 54년도 발효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24년이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70년 동안 미국이 그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을 말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철수한다면 우리가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떠날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핵 자강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앞선 것이 노란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 이걸 요구를 우리가 왜 할 수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들여오지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이에요. 그런 나라면서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부터 88년까지 뭐 낙하산의 후쿠다 소상 이런 데서 엄청나게 원자력 요구로 해서 일본은 제철이 시설하고 농축시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자동차도 사주고 뭐 돈도 뭐 미국 물질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일본의 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 우리는 그 대신 핵무기는 안 만들어. 그럼 우리는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어? 따져야죠. 그래서 원자력 요구를 더 강력하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 그 정치권을 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정 항상 상시 협력체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총선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현재 바이든 이런 걸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그다음에 뭐 점증하는 그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전쟁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교수님, 진짜 한반도가 통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반도가 통일을 하려면은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중국은 지금도 한국을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동북공정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옛날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지금도 뭐 우리를 깔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은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쟁을 한 거예요. 대리전쟁. 그렇잖아요. 사인도 등수평, 중국의 팽덕회하고 김일성하고 미국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빠져. 이승만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평화협정도. 우리가 이제 휴전협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여기서 거두어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남한을 공산권의 맨 앞에 있는 전초기지라고 생각하고 버퍼존이라고 생각하죠. 완충지대. 중국은 자기 공산권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북한을 자유진영의 최전방에 있는 그런 버퍼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영향을 거두어 가지려고 간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계속 협력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그 영향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한 거는 그 동방정책. 러시아하고 뭐 소련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를 잘 곧삶았어요. 그다음에 서방에서는 프랑스하고 베네룩스 3국 이런 데를 잘 곧삶아가지고 통일을 도와주게 했다고. 왜냐?
독일이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반도에서도 아 자기들이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미치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주자면 통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핵무기를 유지하잖아요. 핵 시스템을 가지고 큰소리 치고 나는 미국하고 대등해. 우리가 지금 다소 못 살아도 미국을 우리하고 대등국 세계 1등 나라하고 힘이 비슷한데 이거 가지고 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무너질 수 있어 갑자기. 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개입해도 미국이 개입해도 우리 독자적인 목표를 낼 수 있는 남북 간의 채널이 구축되지 않으면 통일은 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유사 이래로 지금 우리 모든 정권에서 통일 문제는 정권 바뀌면서 일본으로 다뤄왔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약간의 통일 문제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국의 도움이 없이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반도 통일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체제가 굉장히 그래도 지속이 잘 되네요. 이거는 불가사의인 거죠.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있다면 저는 문화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체제 유지하는 거 정말로 불가사의.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정말 세뇌 교육을 잘 시켰고, 그다음 외부와 완전히 동토를 만드는 거죠. 어린 땅을 만드는 거죠. 다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켰고, 사상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외부의 매스미디어를 차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교육도 받아왔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틀리게 좀 이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다음에 핵무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잘했다. 세계 1등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핵무기만 만들면 잘 살게 해주겠는데 막 그 국제 제재 당하고 그러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런 상태에서 새 세대 이런 애들 말도 안 들어요. 또 충성도 안 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계속 이런 것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내부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